네, 저는 탈무드를 통해 우리 인생이 나아지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오늘도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베스트셀러, 새 종교 이야기의 저자이시자, 문명으로 읽는 종교 이야기의 저자이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도 탈무드를 연구하시는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41, 43, 45편에서 애청자 질문 한 가지에 대답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종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자꾸 전쟁을 하고 싸우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종교 싸움이 아닌가, 왜 이 종교들은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싸울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저희가 유튜브나 뭐 팟캐스트 이런 데 찾아봐도 답이 제대로 나온 게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애청자분도 이런 질문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답이 제일 잘 되어 있는 책이 이 홍익희 교수님이 쓴 두 책 맞죠? 예, 새 종교 이야기 같은 경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아는 그 유대교나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새 종교 간에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이 뭔지를 그 역사적인 탄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그 와중에 겪었던 어떤 갈등과 반목, 이거를 쓰면서 그걸 간단히 풀어놨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 탈무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맞죠? 유대교가 세 종교, 뭐랄까 두 종교의 나머지 두 종교의 뿌리기 때문에 그것하고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탈무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종교에서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비교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그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제 유대교와 탈무드를 유대인까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네. 제가 이 두꺼운 책을 10개의 질문으로 나눠서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좀 근본적으로 그 우리 홍 교수님은 인간은 동물이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의 역사와 그 문화와 또 종교가 상호작용한다,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종교도 진화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인류학자라서 딱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익희 교수님이 인류학자도 많이 인용하시고 최신 논문 뭐 이런 과학적 근거도 되게 많이 인용하셨는데 교수님도 이렇게 보시는 거 맞나요? 저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성당에서 영세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제가 좀 날라리 진자가 돼가지고 현재 냉담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를 볼 적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고 단지 종교가 탄생해서 성장해오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많은 그 인류사적인, 문명사적인, 세계사적인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학자나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교리사항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발생되었던 과정에 대한 추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 책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그들 간에 서로 영향을 미쳤던 사실, 그리고 반목과 갈등의 역사, 이런 것들을 시대순으로 짚어나간 일종의 통사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좀 이런 것 다 무시하시고 역사적 맥락 이런 거 관심 없으시고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는다든지 뭐 이런 거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은데, 김 대표님은 역사도 공부하셨고 또 홍익희 교수님 책도 다 읽으셨고 그러면서도 신앙도 갖고 계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는 예. 저는 저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네. 홍 교수님의 입장도 당연히 그런 나름 논리가 있으니까 그것도 인정하지만, 뭐 바울 사도가 이제 신학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나요? 그 만물에 하나님의 그 이렇게 뭐랄까 유대인 영어로 말하면 God Spark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할 때 어떤 숨결이 다 묻어 있어요. 모든 사물, 뭐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뭐랄까요 아브라함 같이 자기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바울 사도처럼 믿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한테 아니다. 너희들 곰곰이 생각해봐라. 탄계 보면 하나님의 성격이 이미 다 거기 다 있어. 그걸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찬동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고 그 인간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 하나님 선리 따라서 살다 보니 어떤 종교적인 뭐랄까요 나름대로 족적을 남겼겠죠. 그 족적들이 나중에 그걸 이제 역으로 이제 이게 연약식이냐 귀납적이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증거들을 합쳐서 또 종교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면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그러면 인간의 종속된 신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필요 없다면 또 종교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어떤 뭐랄까요 많은 변천 과정을 거치는 게 인간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자꾸 가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뭐가 맞고 틀리고는 저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우리 종교에 대해서 한번 특히 새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그 줄기를 통해서 인류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호모사피엔스 종인데 우리 종만 이 모든 생물들 중에서 우리 종만 종교라는 현상을 갖고 있는데 호모사피엔스에게 종교라는 건 왜 생긴 걸까요? 예, 이거는 인류가 그 원시 수렵사의 시절에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에 어떤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 다음에 그 인류가 알지 못하는 어떤 거대한 존재나 거대한 힘에 대한 일종의 경외 이런 걸로 종교가 생겼다고 보고 특히 나중에 군집 생활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일종의 공동체 의식, 소속 의식,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어떤 집단 의식. 이 종교로 발현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통합을 위해서 종교가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옛날에 코스탄티누스 황제처럼 그 당시 로마 제국을 통합할 때 기독교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걸로 이제 기존에 있던 태양신 신앙까지 이제 포괄해서 그 로마를 통일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어떤 게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그것만 있었겠어요. 그 전에도 어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꼭 굳이 이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라 이거 그래야 우리가 우리 부족이 또는 우리 공동체가 더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홍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힘을 모을 때 필요한 것이 종교로 종교가 아니었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통치 이념이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교가 됐을 것이고 그 전에는 고려 시대 때는 불교가 어떤 통치 이념으로도 작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 종교가 많이 활용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시대 어느 집단에도 사실 종교든지 공통의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선사시대, 구석기시대 때는 좀 두려움이 가장 큰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력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샤머니즘 같이 좀 주술적이고 뭐 그런 게 발달한 거죠. 네. 특히 인간이 그 사냥을 하면서 그런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 그러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사냥하다가 큰 짐승을 잡다가 사람도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다음에 사냥한 동물 그 자체에 대해서도 그 원시인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보다도 훨씬 큰 동물을 잡았을 때 그 동물을 인간이라는 동물이 큰 동물에 대한 어떠한 경외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신비감이 있고 특히 인간이나 동물이나 죽으면은 그 사후에 그들의 영혼이 어떤 세계에 가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원신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구석기 시대 동굴에 그려져 있는 벽화를 보면 거기 샤먼으로 추정되는 즉 무당으로 추정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샤먼이 어떤 인간이나 동물과의 그 영혼에 대한 교류를 막고 있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의 그 원시 신앙, 종교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 이 책에 보면 원래 이제 지금까지 그 이론이 사람들이 일단 모여 살다 보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종교가 발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왔는데 이 책에 보면 아니다. 터키 남동부에 괴베클리 테페 유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니까
종교 공동체가 먼저 생긴 다음에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농경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이 가설을 딱 뒤집는 이런 것까지 쓰시면서 이제 농업혁명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혁명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농업혁명 하면은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돌을 간 걸 가지고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등등 이렇게 했다라고 기존의 역사에서는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 괴베클리 퇴배 유적을 보면 이 유적의 시기는 농경이 시작되기 한참 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역사가들도 굉장히 놀랐는데, 그러니까 농경 이전의 시대, 그리고 그 유적지 주변에는 농사를 지었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큰 유적을 만들려면 수백, 수천 명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 집단으로 일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유적을 보고 학자들이 아, 우리는 농경이 발달한 후에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구나. 옛날에 그 수렵 채취하던 사람들도 먼저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집단 의식을 갖고 모여서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흩어져서 각자 수렵 생활을 하다가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모이는 어떤 집단성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거를 이끄는 힘이 그 유적을 보면은 거기에 일종의 동물들을 신으로 묘사해냈다거나 어떤 제사 용도로 그 유적에 쓰였다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종교적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뭉쳐가지고 이러한 그 행동을 했다는 거를 그 유적이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인류학자 두 명과 역사학자 한 명을 또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에밀 디르켐이라고 하는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인류학자, 그리고 유발 하라리, 최근에 사피엔스로 엄청 유명해진 이 세 사람이 다 유대인인데 예. 이 사람들의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쓴 문장 조금만 읽어드리면 사피엔스는 이런 개인적 상상을 언어를 통해 집단적 상상으로 키워낼 수 있었고 이 능력은 협동을 불러왔다. 그리고 종교를 만들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점차 거대한 집단의 운영을 가능케 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상상의 힘이 만든 종교와 이데올로기들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상상의 힘이 만든 종교와 이데올로기들이 지금 계속 인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 전쟁도 생기고 갈등도 생긴다. 계속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글쎄, 그렇게 종교를 그 속수연히 설명한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이러한 그 인류학자들이 그나마 종교를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에밀 디르켐이나 레비스트로스나 유발 하라리는 세 명 다 유대인임에도 그들은 사실은 유대교에서 탈피한 일종의 무신론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들은 종교와 탈무드를 공부하는 대신에 네. 예, 인류학과 사회학을 공부한 거죠. 근데 좀 탈무드 방식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유대인적인 특성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좀 특별해요. 그게 종교가 됐든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됐든 그 통찰력을 가지고 그 덤벼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자기 세계를 만드는 거는 아주 특별한 민족. 네. 그래서 에밀 디르켐이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종교 자체의 교리가 아니라 일종의 소속감이다. 그들이 믿는 것은 신이 아니라 같은 신을 모시는 집단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네.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데 김 대표님 어떠세요? 네, 그게 이제 그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종교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글쎄요 그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아는 사람은 종교를 그러면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건가 그럴 때는 좀 의문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로빈슨 크루처럼 로빈슨 크루소? 예, 네. 그 뭐 외딴 사람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신을 안 믿나요? 근데 그것도 신을 그분도 신을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 뭔가 신의 도움을 물론 이제 혼자 뭔가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거를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뭔가 신의 가호를 빌었을 것 같은 물론 거기에 책에 그 소설이 나오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집단성을 가지고 집단성에 속하는 것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일반화시킨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종교학자들이 이제 축의 시대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집단들이 섞이면서 그 한 집단의 종교였던 것이 인류 보편의 종교로 발전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게 축의 시대다 얘기하는 건데, 그 시기에 이제 종교들이 서로 영향을 주었고, 근데 유대교도 이때 좀 다른 종교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지금의 유대교로 발전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유대교가 그냥 하느님한테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조로아스터교의 영향도 받고 다른 종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종교의 그 진화 과정을 보면 그 구석기 시대의 어떤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면서 다신교로 바뀝니다. 즉 마을이나 도시마다 자기들에 맞는 수호신을 정해요. 그러니까 이 수호신을 정한다는 개념은 나중에 이게 일신교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신이 가장 강한 신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다른 마을의 신들도 인정을 하는 그런 게 다신교인데, 그중에서 이제 나중에 자기 마을이나 자기 도시나 자기 나라의 신이 점점 더 강해져 가지고 그 일신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대교도 사실은 바빌론 유수기까지는 그 당시는 일신교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바알 신이라거나 이런 거. 그런데 나중에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론 유수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바빌론을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정복합니다.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나와 있는 분인데, 이 양반이 바빌론을 정복한 다음에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피지배 민족을 다 자유를 선언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끔 해줍니다. 유대인 입장에선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왕을 만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준 그 사람이 사실은 메시아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고레스 왕이 믿었던 종교가 조로아스터 종교예요. 근데 조로아스터 종교를 들여다보니까 조로아스터교는 그 성과 악, 천당과 지옥, 천사와 사탄 등 이게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교리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유대교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아니, 유대인들도 어렴풋이 그러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확실한 교리로 정립된 건 아니고 각 종파마다 또 생각하고 지지하는 게 조금씩 틀렸었어요. 그런데 조로아스터교를 보면서 그 조로아스터교의 그런 이분법적인 성각의 구분 개념이 확 들어온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조로아스터교에도 신이 많지만 조로아스터교는 유일신교예요. 다른 신들은 그 유일신이 그 만들어낸 피조물들로서 설명되는 거죠.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가 바로 그 유일신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여호와가 유일신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바꿀 수가 있겠네요. 유대교가 지금 모습이 된 거에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있었다면서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 네네. 여호와라고 네.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여호와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고 그냥 네. 원래 발음 그 이름은 있지만 그걸 발음할 수는 없어요. 그건 네.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성경에는 여호와, 야훼 이런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글자 거룩한 네 글자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히브리어 쓰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발음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 제사장 그룹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발음이 뭔 발음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냥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만 쓰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더 네임, 영어로는 더 네임이라고 그러고 이제 히브리어는 하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셈 그러면 이제 그 거룩한 네 글자, 아까 요데이 바브 헤이 그 네 글자를 말하고요. 네, 테트라 트라마탄 거룩한 네 글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 기억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발음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변형돼서 부르는 게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기독교는 책에 그 성경책 그렇게 기록돼 있어서 그렇게 보지만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믿고 계신 종교에 너무 그 안에만 계신 분들은 내 종교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이렇게 종교가 계속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유대교도 많이 변해왔지만 기독교는 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지만 정말 많이 변해온 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특히 불교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면서요? 예. 불교가 기원전 그 6, 7세기경에 생기고 기원전 3세기경에 그 인도를 통일한 그 왕이 나옵니다. 아스카 왕이라고. 이 양반은 사실은 자기 형제들 친족 99명을 죽일 정도로 그 권력력이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 시간에 대단한 왕이라고 배웠는데 살인마였군요. 네. 네. 그 다음에 큰 전쟁을 통해서 많이 인명을 살상한 왕인데 나중에 크게 변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잘못해왔던 거, 자기로 인해서 그 피해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불교를 믿게 되면서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은 앞으로 불교를 전파시키는 일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고 인도 국내뿐만 아니라 서구 세계까지 많은 전법사들을 보내요. 그런데 전법사를 보낼 적에 단순히 포교 단위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섯 명을 한 조로 만들어서 외교 사절단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인도 왕이 보낸 외교 사절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중히 모시고 그러한 그 행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불교를 전파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교의 기능이 당시 이 사람들이 그 파견되었던 마케도니아나 그리스나 뭐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가면서 아마 그 그리스 철학이나 그쪽의 사상 쪽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이미 기독교가 나오기 전에 그리스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 주변에 영향을 미쳤고 또 그러한 것들이 반대로 불교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근데 그 인용하셨던 워시번 홉킨스 예일대 교수라는 분이 종교의 역사라는 책에서 예수의 삶이나 뭐 유혹받은 거, 가족, 뭐 우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불교에서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분석해 놨다고 이제 인용하셨더라고요.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비단 그 기독교와 불교 사이에서만 아니라 그 종교들을 들여다보면 그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생설화에서부터 그들이 악마의 유혹을 이기고 어떤 진리를 그 수호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이 특히 불교와 기독교는 아주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신 게 이제 이 문장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 불교와 기독교가 세계 종교 가운데 보편성을 가장 많이 지향하고 가장 합리적인 종교라고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하는데 이 두 종교가 그 초기에 있었던 활력을 되찾으려고 하면은 문을 열고 대화를 하면서 계속 상대방한테서 서로 배워야 한다. 예. 이런 뜻으로 쓰신 것 같아요. 예. 아마 그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제가 그 다른 학자의 얘기를 인용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예전 그 인도 북부 지방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그 4세기에 침범을 하고 나오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자리에 많은 그리스 군과 그리스인들을 남겨두고 퇴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지에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그러한 그 나라들하고 불교하고 거기서 융합을 일으켜서 그 시대의 불교를
그레코 불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식 불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리스하고 불교하고는 정말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종교들을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게 크게 보면 서양 종교와 동양 종교잖아요. 그래서 같은 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나 궁금하네요. 예,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종교, 즉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사실은 셈족으로부터 유래된 종교이기 때문에 셈족은 엄밀히 보면은 동양계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들이 재밌는 거는 음력을 써요. 예. 그리고 그 종교에 어떠한 그 동양계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양 종교라고 알고 있는 브라만교로부터 시작하고 브라만교에 반발해서 나온 불교, 또 불교를 극복하고 브라만교와 토속신앙이 합쳐져서 생긴 힌두교, 그 다음에 이란군에서 발생한 조로아스트교. 이거는 사실은 코카서스에 있었던 그 백인 유목민으로부터 유래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종교는 사실은 백인으로부터 유래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서양 종교는 셈족으로부터 유래했는데 문제는 이 종교 간의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유래했냐면 예를 들어서 코카서스 유목민으로부터 그 유래된 종교는 그 아리안의 기본적인 그 문화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에 존재하고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무덤을 만드는데 적석 목각분 무덤을 만듭니다. 즉 그 얘기는 이 영혼의 존재와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들이 깊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셈족은 사실은 정주민족이었고 아리안족은 유목민족인데 두 민족의 차이가 있어요. 우선 정주민족은 농사를 지면서 한 군데 모여 살지만 유목민족은 목축업을 하면서 풀이 좋은 곳으로 항상 이동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게 유목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적응한다는 건 다른 것에 빨리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거를 품을 수 있는 수용 문화를 가져요. 정주민족에 비해서. 정주민족은 자기 거를 지켜내려는 속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뺏으러 오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면서라도 자기 걸 지켜야 돼. 반면에 유목민족은 자기 걸 지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융합을 잘해요. 그게 종교에서도 나타납니다. 유목민족의 종교는 자기 신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정복한 지역에 가면은 그쪽 신들도 다 자기 신으로 다 편입을 해. 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해. 그런데 네. 정주민족은 이게 일신교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이 이기는지 상대방 도시의 신이 이기는지 이거를 지켜내야 돼. 그러니까 이 민족은 다름이 아니고 틀림을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틀림을 얘기하면 분쟁이 생기고 박해와 학살과 전쟁이 생겨요. 그런데 동양 종교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갖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교조주의나 그 원리주의가 동양 종교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징이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창조설화를 보더라도 서양 종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즉 창조물과 피조물로서 일종의 종속관계이자 대립관계예요. 반면에 동양 종교는 창조선화를 보면 전부 다 신이 분화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분화가 돼가지고 세상 만물과 인간이 돼. 그래서 브라만교의 사상을 봐도 그 우파니사드에서 그 버마이려의 사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우주만물과 신이 하나라는 걸 깨달았을 적에 득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종교가 생각하는 우주만물과 신이나 나는 궁극적으로 하나예요. 그 하나를 깨닫기 위한 그 과정의 길이 종교의 길이고 서양 종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서양 종교의 어떤 그 속성인 거죠. 그 탈무드 전문가로서 여기 혹시 뭐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서양 종교, 동양 종교까지는 제가 알 수 없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뭐 유대교는 유대교하고 이제 기독교가 특히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유대교는 실천을 해야죠. 율법이라는 게 있어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현세적인 종교죠. 현세 삶이 곧 내세를 결정한다고 믿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내세 종교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 초점이 많이 맞춰 있고 유대인들은 그거보다는 현재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문제에 아주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이 있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유대인 이제 기독교에는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현세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게 있어서 뭐랄까요 현실에서는 좀 그게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살라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탈무드가 있어서 토라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현세에 어떻게 현재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탈무드를 통해서 가르쳐주죠. 가르쳐주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를 이제 뭐 이렇게 서로 토론하면서 깨달아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아마 오행 육신인가요? 육신오행. 육신오행인가요? 뭐 그것만 하면 바로 이제 가장 심플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것만 매일 하면 그러니까 뭐 613개 계명 유대인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딱 그것만 하면 천국 갈 테니까 그것만 해라고 이제 강조하는 거라서 그런 현세적인 어떤 삶에 대한 관심이 유대인이 가장 많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613개 계명을 준 의미이고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 홍 교수님이 동양 종교와 서양 종교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차이점과 공통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서양 종교 안에서 세 종교의 다른 점을 지금 김 대표님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요거는 다음 편에서 좀 더 네. 심도 깊게 얘기해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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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저희 게시판에 좋아요와 구독, 댓글 3종 세트로 예, 궁금증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편에서 궁금증을 더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